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데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북한 오늘도 끝장 보복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대적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었죠. 고영호 원장님, 그러면 이 남북 소통의 상징이잖아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예. 이거를 정말 물리적으로 뭐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 날 예. 북남연락사무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 차례로 없어지는 걸 볼 거라는 그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맞아요. 6월 15일 정말 6.15 앞두고 딱 예. 이런 뭐 좀 볼까 남북연락사무소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대적투쟁, 적입니다. 이제 대남사업이 아니고 대적입니다. 예, 예. 대적투쟁의 그 행동권을 총참모부에 넘긴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아, 예. 6.15 20주년을 완전히 박살내는 표현인데 네. 북한이 실질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이른바 백두혈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연락사무소부터 없애버릴 것 같고요. 예. 뭐 그것을 또 사람들을 북한 기자들이랑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놓고 폭파시킬 가능성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가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뭐 우리가 무슨 뭐 저 피라를 뿌리는 것도 전단 방지법을 만들고 뭐 어떻게 근데 그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빨리 될 거야 아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아마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고 예. 이거는 적어도 이거는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끝장 보복이니 어쩌고 예. 하면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리고 뭐 지난 39시간 동안 뭐 네 차례나 담화를 내기도 하고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외무성 대미국장이 두 번, 통전부장, 통전부 대변인, 김여정 네. 통전부장 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 속사포를 쏘아내듯이 지금 쏘아내고 있는데 네, 네. 아,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제가 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네. 평양 시민들한테도 쌀 배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중앙의 정치 확대 회의를 열고 평양 시민들한테 먹을 것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부가 너무 힘들고 여기다가 전부 코로나 유엔제 때문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아니 6.1이부터 4월 30일, 4월 27일, 6월 30일 거치면서 많은 것들 한다 그랬는데 왜 하나도 변함이 없이 점점 힘들어지고 배급도 못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불만이 자꾸 쌓일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북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적의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네. 지금 북한 인민들이 분노를 한국 당국에다가 지금 돌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대남 비방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 그때 담화를 보면 총참모부 그러니까 군의 이제 대적 그 행위의 행사권을 넘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군에 지시하는 듯한 모습인데 김여정이 군 계급장 없지 않습니까? 군 계급장이 없는데 예. 여기서 조직 지도부의 특성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라고 하면 북한의 모든 간부들의 인사권과 당생활권, 예. 당에 충실한지를 보는 그런 부서거든요. 네. 그런데 또 6월 5일 날 통전부 대변인 성명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대남 부문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 동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남 분야는 이미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3월 달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대하고 이제 뭐 친분 관계니 뭐냐 하면서 그럴 때 헛투수작하지 말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비난한 듯한 성명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도 좀 가져온 것 같고 예, 지금 총참모장 별 네 개의 총참모장한테 너가 이제 하라 이렇게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좀 합참의장 합참의장이잖아요. 예. 합참의장한테까지 너 이걸 하라 그러는 거 보면 그럼 지도자는 어디 가고 네. 왜 김여정이가 나와서 당과 군과 대남과 대부분을 모두 가져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좋은 의미에서 보면 네. 김정은까지는 아직 뒤에 있고 요거 좀 조금은 여유를 둔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표현이 뭐나가 나오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가 나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서 총참모부에 이런 권한을 넘긴다. 네. 이러니까 총참모장 별 4개짜리가 나와서 대남 위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깊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받은 총참모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실제로 이제 도발로 이어진다면 어떤 수준까지 도발을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지금 뭐 신문들에 나왔는데 네. 북한군 초소 GP, 북한은 민경초소라고 하는데 네. 민경초소에서 최고사령관 깃발하고 인민공화국기라고 하는 것을 내리고 있어요. 네, 네. 이건 뭘 의미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서 만약 보복을 했을 때 우리가 쏘면 그 초소에 있는 최고사령관 깃발이 무너지면 네. 최고사령관 권위에 훼손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미리 그것을 없앤다. 이거는 군사 DMZ에 대해서 군사보복을 일으킨다는 암시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깃발을 내리고 있잖아. 그럼 여기 봐. 그런데 실제로는 NLL 같은 데서 우리 해군 함정이나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연평해전, 뭐 대청해전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도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도발의 선택지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 예. 동해상에서 또 뭐 잠수함 도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이버 도발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렇지만 총참모부에 어쨌든 권한을 넘긴다고 했으니까 안 하진 않을 겁니다. 뭐라도. 뭐라도 꼭 할 겁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남북이 경색되고 정말 군사 행동까지 예고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NSC 회의를 열었는데 뭐 대북 메시지는 안 나왔고 뭐 현재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북한은 말 그대로 말 폭탄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뭐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앞으로는 뭐가 될 것이다. 뭐 총참모부의 무슨 군사행동이 권한권을 넘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보고 있다. 잠깐 보고 있다. 이게 한쪽으로는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흥분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당신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라. 네. 우리가 4.27도 있었고 6.15도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평양 9.19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말과 이렇게 하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하려고 그러냐는 따끔한 말 한마디는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보건데 야 그래도 자존심은 그래도 세우는구나 이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군에서 뭐 정부에서 다 통합적으로 어떤 도발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든 정찰 수단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전에처럼 고사총 촉탄 남아왔을 때 뭐 사단장한테까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말고 총탄을 받으면 중대장이 바로 쏴! 하는 권한까지 주는 정도로 그렇게 매뉴얼들을 상세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요. 대남 공세에 의외의 인물도 가세한 모양입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고 오시죠. 우리 좁쌀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옥류관 평양냉면 하면 남북 우호의 상징이잖아요. 네. 부원장님, 이번 남북 그 대남 공세에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이선권이나 뭐 이선권 다 기억하죠. 네.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얼마 분노케 했습니까? 그리고 뭐 김여정 뭐 정권 체제 즉 체제가 위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한다고 억지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옥류관 주방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네네. 대통령이 뭐 쳐 땡땡땡 한다. 예예. 그리고 뭐 온갖 뭐뭐뭐를 떤다. 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는요. 이게 저 같아도 북한을 한 3, 40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어안이 봉봉해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게 다 노동신문들에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낱낱이 알려지게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냉면도 막 이렇게 하서 뭐 예를 들어서 추접스레 때 먹었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런 걸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김여정 담화문을 북한 사람들이 독보를 하고 예, 예.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이제 와서 한두 달 안에 이 모든 흐름을 평화 분위기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네. 대남 통신문을 통해서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 중앙방송, 중앙텔레비전,
노동신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이 한참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북한이 단순히 전단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과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제재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종합적으로 보고 자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변 네.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도 축소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적인 이 2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참석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입니다.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6.15 정신은 4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사실 6.15 남북공동선언,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한 뒤에 내놓은 공동선언인데 예.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예.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분들은 아 이게 통일이 드디어 되는가 보다. 아 예. 그렇게 6.15가 준 충격이 크거든요. 네, 네. 우리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서 명예일병대 사열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보면서 아 이제 고생이 끝나는가 보다 통일이 되는가 보다 했었는데 예. 그 6.15 저, 그 20주년을 이렇게 막 막말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대남 공세를 파죽지세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북한 사람들도 아마 좀 어리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게 도대체 20년 전에 하고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의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 사람들도 이번 사건으로 해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 뭐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죠. 아마 북한 주민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됐는데도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여전히 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영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